늦은 감이 있는데요. 와! 이거는 해외 선수 클릭으로 눈총을 한동안 피해본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아, 눈총 때문에 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피닉스를 하다 보니까 눈을 한두 번 감아본 솜씨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 그렇죠. 여러 번 감아봤어요. 예.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A사이트 뚫어내면서 바로 설치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디아블로 침착한 게 B맨에서 바로 죽자마자 A쪽 치고 들어간 타임이 좋습니다. 어차피 전진했으면 백업 오는 타임이 늦기 때문에 4-4 구도는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은 있어서 민 거거든요. 네. 저런 되게 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설치를 하고 나서 램프 쪽으로 다 빠졌습니다. 사이트를 안 먹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자 히아가 예 해븐을 다시 먹은 다음에 해븐에서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 자 해체 중이에요. 해체 중이에요. 연막이 있어요. 해체 중이에요. 아니 저기요. 예. 자 나오는 이다 다 잘렸어요. 이거 양정하게 말하면요. 예. 굳이 저럴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사실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세이지 네, 들어갑니다. 눈총 쓰고 들어왔어요. 자 바로 돌아서 자 킬은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교환 하나씩 네 위치 알거든요. 이거 근데 아래쪽 언더보다는 위쪽 탑에서 먼저 시간 시선을 끌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뒤로 빠지고 있는 사실 아래쪽은 변수거든요. 저 피해망상? 맞습니다. 피해망상 제대로 들어왔어. 와! 위에서 아래에서. 이거는 피해망상이 IDG가! 기가 막히네요. 자, 이거 어둠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면 바바리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야도 좁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아블로! 야, 이게 총기 구입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피해망상 위치가 거의 IDG가 지나가면서 숟가락으로 눈 한 대씩 때렸어요. 이렇게 딱. 눈 뜨지 마. 다 때렸어요, 진짜. 골고루. 예. 그리고 완벽하게 진입하면서 리테이크를 성공했고요. 네. 그리고 켈리는 오퍼. 마샬에서 오퍼레이터로 진화가 됐습니다. A를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오죠. 네. 그리고 디아블로는 세 번째 라운드에 그냥 피스톨로 갑니다. 이거는 뭐 2라운드로 졌기 때문에 이코 라운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죠. 패스된 거 확인했어요. 근데 하필 타이밍이 진짜 이게 아 쇼티예요. 아 안 와, 돼요. 쇼티 그래요. 쇼티 걸리는 순간 이거 코너 라인만 안 주면 돼요. 그냥 코너만 안 주고 이미 네콜이 둘을 잘라 놓은 상태고. 어우 깜깜한데 앞에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어디지? 그냥 가나요 이거? 아. 자 바로 앞이에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디아블로. 진짜 심장마비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저럴 때? 마우스가 망가졌어요. 제가 발로 했기 때문에. 야, 네. 그래도 피스톨로 하나 대려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두 명씩 지금 닉네임. 아, 여기서 마무리. 오픈대. 빵꾸 놓고 있어요. 오, 내밀자마자 소서리스가 두 명씩 커집니다. 자, 일단은 연결부는 장벽으로 막아놨고. 네. 유통, 켈리도 있었죠. 아래쪽까지 부활까지 이거 확실히 가져가겠죠. 디아블로 그렇죠. 무조건 가져올 필요가 있긴 해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홀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디아블로는. 네. 그리고 둘 다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아껴야 하거든요. 네, 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만약에 갔다가 둘 다 죽으면은 9,000원입니다 오퍼 3개예요? 9,000크레드예요 그쵸. 빠지는 게 맞아요. 네, 빠지네요. 이야. 일단 디아블로도 이번에 어떻게든 오퍼를 뽑아내면서 빗사이트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고 또 궁극기까지 투자를 해서 네.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 가져왔습니다. 뭐 할만한 투자였죠. 사실 이게 디아블로 입장에서도 오퍼레이터를 기용을 해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라운드까지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했죠. 그렇죠. 네. 소서리스가 두 명 잘라내면서 자 3대1로 쫓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아블로가 동선이 꽤 길어요.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자 근데 A에 아무도 없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와! 자 이러면 들어가야죠. 크린 거 알거든요. 네 눈총 쓰고 들어갔습니다. A쪽에 아무도 없고 베이스라인 쪽으로 오고 있어요. 습격까지 써서 그쵸. 어떻게든 스크린룸을 막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로 온 거 모릅니다. 디아블로 이거 아나요? 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소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사이퍼 잘렸습니다. 피해망사 위치 좋은데요? 네! 체력만이 없죠? 오케이. 다운 이러면은 레이나? 결국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이브가 됐어요. 눈동자 얄미워요. 빨리 먹어라. 오퍼까지 챙기고 4대1로 달아납니다. 불도저 아 여기서
네, 전진이 안 나가는 대신에 오퍼레이터가 저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부담 장난 아니거든요. 어, 오면? 와! 캐리! 이러면 장벽을 막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교환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 잠시만요, 이거? 겹치고? 이거는데 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타이밍 때 그냥 장벽을 막고 재정비를 했으면 충분한데 신경절도. 하지만 요 밑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2대2입니다 그 스파이크 뒤늦게 가져왔어요 지금. 어 잠시만요 이거 반응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되거든요? 반응 못합니다. 반응 못합니다. 아! 발가락 뚫렸어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쉽게 했는데요 스파이크 챙겨서 전진하나 싶었었는데 이게 보통 발 밑은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미 한번 봤던 데서 더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2대1 소서지스가 오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끼는 판단하려나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4대1이기 때문에 2대1이어도 한번 클러치 노려볼만 하거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예 스크린... 해군 쪽 막아놓고 네, 해야 됩니다. 스크린으로 가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설치는 됐습니다. 오 스킬 배제하나요 그냥? 해분을 배제하고 양쪽을 보라고 위에서 오는 걸 예. 양쪽 각을 다 보는 건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무리죠. 차라리 두나고슬이 있는데 한쪽을 두나고슬로 막고 나서 보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네. 벌써부터 에임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지금 봐봐요. 그렇죠. 신경 짜낼 곳이 두 군데입니다. 이래서 스크린룸 먹고 한쪽 보는 안 보여요. 어둠의 장막.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사이트 없다. 사이트. 야 소설이스 1대1 두나고슬 두 개 있고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리고 또 세이지가 머리를 따고 있어가지고 먼저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 온다. 장벽 깬다. 온다. 그렇죠. 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 머리가 보이면, 먼저 보여요. 머리가! 보이면. 머리 따는 게! 머리 따는 게! 아! 근데 머리 따는 건 맞아도 피가 안 답니다. 네. 머리카락이라서 그렇죠. 야 바바리안이 아~ 그래서 해본 척 들어오면서 킬 만들어냈습니다. 자 레이나 보여줘야죠. 선택의 이유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네. 눈총 없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 대기 중 머리만 나와 있는 상태. 시야가 잘렸습니다. 근데 리바이브가 가능하거든요. 해본 쪽 리바이브 하고 설친 됐어요. 두 명 잘려 있는 코리안 불도저인데요. 그렇죠. 부활이 있었어요. 사이퍼 잘렸기 때문에 이거. 네. 자 그래도 뭔가 치고 들어가기가 아직은 네,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근데 스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어 포기 하나요? 총기를 아껴주는 판단으로 부활을 전략적으로 써줍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드를 아낀다면은 다음 라운드 때 더 크레드를 굴릴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4대5의 상황 궁극기까지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 그냥 총기 세이브를 하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코리아 불도저. 잠시만요. 화수구? 자 그럼 나오는 거 다? 화수구? 어? 일단 오 일단 하나! 오히려 켈리가 잘렸고요. 사이퍼! 와 하필 오! 이거든요? 네 거리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우르르 들어오면은 왼쪽 확인 안 되면은 그쵸 이거 일부러 스파이크로 페이크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오! 와! 와 이거 안 보이는데! 올 때! 와! 와 뿔이었습니다만 느낌으로 이걸? 와 일단 하나 데려가는데 성공은 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다른 인원도 켈리가 또 사이퍼를 저지로 끊으면서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키냥 어? 이거 가능하겠는데요 진짜? 자 측면 쪽도 여기다 IDG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와! YDG 소설의 스컷 원탭 하나만 더 이거 간다면은 자 혼자 남았어요 바바리안. 자 들어가는데 바바리안 한 번 대기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뭐 거의 약간 뭐 준 전략관 맞죠? 들어간 피킹가. 오. 자, 먼저 스나이퍼. 네. 이거 상대 오퍼입니다. 놓친 거는 조금 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죠, 이제? 예, 네, 위쪽 해븐 쪽 일단 먹었습니다. 저 내려왔고 센. 오퍼 살짝 빗 맞았습니다. 오, 자, 베이스라인 쪽에도 하지만 소서지스가 뒤쪽에 있었죠. 자, 돌아 들어가면서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대2 상황. 자 히아 선수 들어가나요? 궁극기 한번 보여주나요? 있죠? 안 돼요 혼자예요. 아 이거는 네 아깝습니다. 아껴야 돼요 다음 라운드 때 이기려면 이 궁극기를 아껴놔야 차라리 이번 턴에 아끼고 네 그쵸 한번 A사이트 전진을 한번 가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B 전진만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A 한번 찌를만 합니다. 총기를 아껴주고 일단 디아블루가 많이 따라왔어요. 5대 4까지. 네. 자, 한 번은 좀 의외의 패배를 기록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네, 크레드 투자한 만큼 네, 귀정한 승리 챙겨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양팀 모두 크레드 여유가 없어서 지금 갖고 있는 총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레드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팽팽하다는 뜻이고요. 네. 5대 4까지 좁혔습니다. 디아블로. 그리고 불도저는 다시 한 번 더 투어포 꺼내 들었고요. 들어왔는데 A는 혼자 지키고 있어요, 스위티가. 이거 A 사이트 진입. 자, 나오면 와! 소니스. 이게 끊기면 큰일 나는데요. 자, 기다리고 있었던 스위티를 오히려 역으로 끊어내면서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어이, 너무 아이디지. 어우! 저지로 총기 업그레이드 성공. 하나 끊어내면서 이 그림자 습격으로 한번 쓱 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아직 네. 할만하거든요. 자, 총기 교체까지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디아블로는 또 램프로 빠졌네요. 역습. 자, 뒤쪽에서 자, 하나라도. 아, 시간이 아~ 예,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도 월샷으로 일단 하나 끝냈습니다. 아, 시간 여유가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나요? 아, 어? 역으로 이거는 오히려 아군에게 어쌔신에게 죽었어요? 했습니다만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들어와 잘 알고 있어요. 힘들거든요. 네. 아, 맞지 않았는데 2맨 들어왔습니다. 자, 5맨 돌았어요. 아. B메인. 자, 서로 교환이 계속됐고 이거 B메인 왔어요. 5맨. 네, 신경절도 위치 팝 됐습니다. 센 기다리고 있어요. 스파이크 설치. 2대 2 매치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와, IDG 진짜 먼 길 왔어요. IDG가 와,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자, 이걸 5대 5 상황에서 6대 5로 자, 불도저가 한 점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미드로 완전 조용히 오고 있는 디아블로. 자주 썼던 패턴이죠. 알아요, 다시 한번 더 빗사이드 쪽 헤븐 쪽으로 들어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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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중에 가바리안 계속해서 가바리안 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콜 그리고 켈리까지. 자, 설치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IDG가 대기 중. 근데 디아블로는 진짜 똑똑한 게 램프까지 완전하게 막아놓고 나서 사이트를 가둬놓고 정리하러 들어갑니다. 네. 자, 깨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IDG 잘렸고요. 근데 장벽 올라가 있는데, 어? 측면에서. 아, 이러면, 예, 그 헤븐 쪽에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하. 와. 이게 진짜 디아블로가 너무 노련했던 게 방금 전에 헤븐 그리고 램프를까지 먹고 나서. 나? 잠시만요. 어? 올라가나요? 줄 섰어요. 줄 섰어요. 자, 잠시만요. 그러면... 근데 이러면은 급하게 오스시? 들어가다가 급하게 넘어가다 처지! 처지! 아! 오스시! 왔어요. 역시 총은 저지보다 쇼팅! 야, 이거 올려서 진입을 하느라 펜트탄? 자,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 여기도 IDG 쇼티 총기 업그레이드 완성. 네. 저지에서 다시 버키로 하향되긴 했는데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맞고 잡혀버리네. 체력 47 남았죠? 버키 우클릭? 네, 신경 써야 할 버키?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자, 커버볼. 와, 근데 2대4인데 해야 되나요? 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미 오면은 도망갔습니다. 진짜 이제 스펙, 다 빠졌어요. 네. 스펙터까지 이르면 안 돼요. 예. 네. 일단 바바리안 선수도 니값 할 것 같거든요? 뒤 없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소녀 감성 바바리안이에요. 네. 아니 근데 때와 장소로 아, 구별해야 돼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자, 그냥 들어가요. 너무 소녀 감성이군데. 네, 캐리 아! 살짝 어긋났습니다. 페인트 탄. 그래도 측면에서. 아, 스위티 피해망상이 진짜 너무 제대로 꽂혀서 대응 자체가 안 됐고. 자, 이거 불도저가 실수했던 게 앗! 괜찮아요. 탑라인들 못 막아서 좀 손해봤는데. 그렇죠.
탑라인 체크해주면 디아블로 각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전 라운드 가져갔기 때문에 총기가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 거예요. 이거는 디아블로가 여기서 더 과감하게 못하는 게 이번 라운드까지 밀리면 또 딜 라운드까지 스나블이 또 굴러가요. 이게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든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총기라도 빼서 가지고 간다면, 다음 라운드까지 가지고 간다면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아, 이 팀들은 서로 많이 도네요. 하수구랑 지금 계속 서로 엇갈려요. 근데 블루조 팀도 돌았어요 이미. 아, 돌아차비야 킬을 나왔고요. 오히려 역으로 넥플이 잘라냈습니다. 한 번 더 블루조의 승리. 하지만 생존까지는 하지 못했고. 이거 하수구라인은 죽고. 자, 바바리안이 베이스라인 타고 일단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끊었고. 와! 야! 타이밍 빨랐는데 완벽하지만 바로 쫓아가죠. 아니야, 기다려라. 교환이 나왔습니다. 제발 남아있는 인원이 이제 두 명. 2대3. 스파이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시간의 여유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쓰면 죽지 않나요? 네, 코리안 불도저도 빠집니다. 빠져야죠. 네, 빠져야 그렇죠? 돼요. 네. 딱 적판 남겨놓고 백업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네. 원에이요, 원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끊어냈습니다. 어쌔신. 자, 큐로 한번. 이번엔 암살 성공. 빠져나갔고요.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부활이 있었습니다. 일단 불길로 막아놓고 바로 돌리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미드 쪽입니다. 하지만 이미 장병 알아요. 세워져 있습니다. 네, 위치 소리 들렸죠? 확인했어요 이거. 여기다. 자, 이런 슬슬 IDG도 빠지죠. 예. 네. 레이나가 언더킬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진 수비로 봐주고 IDG 돌려주는 판단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사실 저 레이나의 위치가 상대방이 돌아오는 그 발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저 하수 그라인드에서 조금만 세서 다 들리는 위치여서. 네. 이 전진 수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은 백업 포지션 다 있어야 돼요. 네, 자,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3명, 4명 들어온 거 체크했고요. 네, 어쌔신이 위쪽에서 하나씩 계속 끊어내고 있고요. 근데 인원이 빈 걸 체크했기 때문에 미드라인 체크할만 하거든요. 오! 저 센! 일단 스파이크 설치는 됐지만 다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2명 남아있어요. 네. 디아블로. 5명. 아, 이거 위치 걸렸어요. 자, 그래도 들어오는 거. 자, 끊어낸다면! 끊어낸다면! 아이디지! 자, 맞춰줬으면 2대2입니다. 그리고 사이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대1. 자, 근데 켈리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 보여주나요? 자, 해체 중. 아, 시간은 아, 이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리안 불도저도 이번 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신중히 갑니다. 자, 막 들어가죠? 오, 루켓! 와! 데뷔 장식! 아니, 위아래 있는 중간 단계 난간에 맞으면 다 터진 것 같거든요, 이거? 와, 분명 잡아내고! 노린 거면 대박인데,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 이제. 대박!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디아블로는 또 똑같이 램프까지 먹고 나서 각을 다 지우고, 아! 각을 지우고 들어갑니다. 트레이드만 돼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2대3. 수적 위가 있습니다, 코리안 불도저. 사운드 셌어요 이거. 네, 측면에 대기 중입니다. 위치 압니다. 얼음 밟는 소리 났거든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일부러 페이크 위치. 어우, 그래도 폭발 페이크로 데미지 꽤 넣어놨습니다. 치유해줄게. 덫을 밟음으로써 사실상 이제 포기했다 우리. 너네도 갈 길 가라 라고 알려주고 있었고요. 네. 아, 이거는 네, 서로 무리하진 않습니다. 결국 11점. 한 번만 더 이기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게 10라운드로 네. 자, 스킬 막 빠지고요. 야, 그래서 이게 매치업이 됐습니다. 바바리안이 끊어냈어요. 엇박! 이거 긁어요? 야, 해본쪽까지 필거거든요. 사이퍼까지 끊어놨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도 했고요. 역습! 베이스라인 쪽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 봤어요. 네, 네. 세 명이 다 찍혔고요. 아, 미친 파크거든요. 아, 이거 일단 저지로 뚫고 나갑니다. 아, 신경절도 쓰려다가 히아에게 마무리. 타이밍이야. 바로 뒤쪽에서 헤드에 꽂혔습니다. 공 썼는데 왜 안 보이냐. 하지만 뒤통수.
혼자 남아있는 상태 어쌔신 선수입니다. 일단 스킬은 다 있습니다. 궁극기는 없는 상태이긴 한데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가야되죠. 오퍼레이트 세이브하고 뛰어 큐큐로 네, 다음에 희망을 보기 위해서 일단 오퍼가 챙겨왔습니다. 아슬아슬했어. 아! 오퍼 압수! 자 미드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헤드라인 맞춰놓긴 반등이... 했는데 아뜨거하다 하나 하지마 하나 저지 하나 저지 둘까지는 안 됐습니다. 진짜 엔트리 따로 있었다. 네 아 저지 아 아래쪽에서 그래도 최대한 버텨주고 있긴 한데요. 이미 이러면 뚫려서 3대2 어 이거는 아 이거를 소리를 냈어요. 근데 궁이 궁을 썼기 때문에 네, 궁을... 빨리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여제가 있긴 합니다. 들켰고요. 다시 아래 가는 척하고 위로 가서 눈총과 함께 퓨욱. 하지만 눈총과 쓴과 동시에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위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아요. 예 나오는 순간 컷당했어요. 자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맨 어떻게든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상대는 3명 하지만 쉽지 않긴 합니다. 쉽지 않긴 하지만 핸드폰 중독 위험해요. 네. 사이퍼 오! 야 이걸 박 엇박자가 자 연막탄으로 일단 삐롱을 가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패배하면 그대로 팀도 탈락입니다. 그냥 가나요? 자신감? 시간이 없다. 소리 샜어요. 그렇죠. 삐롱 가려놔야죠. 네, 가리고 그리고 우측 근데 위치가 이게 누가 봐도 양각이에요. 위쪽이라서 아우 여기까지네요. 결국에 다음 라운드 진출은 예, 코리안 불도저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마무리 어떻게 보셨나요?